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 고전시가 탕궁가 그리고 무연판속설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탕궁가 내용입니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반드시 고루 골고루 하겠지만 하였겠지만 어찌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왜 인생이 이렇게 괴롭다라고 말을 하느냐. 30일에 9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삼순구식이라고 해서 30일에 9끼를 먹으니 매우 가난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역시나 매우 가난한 상황입니다. 안표가 원헌의 공자의 제자였던 안회 원헌은 매우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고사를 옛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옛 이야기 속의 인물들보다 자신이 더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봄날이 따뜻하여 뻐꾸기가 보채거늘. 뻐꾸기가 무엇이라고 보채느냐? 빨리 농사를 짓자라는 겁니다. 봄이 왔으니 빨리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편 이웃에서 쟁기를 얻었고, 서편 이웃에게서 호미를 얻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씨 한 말은 쥐가 먹어버렸고, 올벼씨가 있었는데 쥐가 먹어버렸고, 기장피 조파선 선어대 부처끈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는 휘파람 붑니다. 즉 종들이, 여기서 아이들은 종인데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화자를,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나라의 빚은 어떻게 갚겠느냐?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즉, 옷감과 곡식이 없어서 배틀과 소시 무용지물이 되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궁귀라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궁귀라고 하는데, 가난 귀신이라고 해서 궁귀라고 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궁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하겠느냐? 설마 어떻게 하겠느냐? 운명론적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천도 가난도 내 분순이 서러워해 무엇 하겠느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연판속설이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불령의 유배온지, 이 글쓴이도 이제 유배를 왔는데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전혀 없답니다. 유배지에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인 것이지요. 그랬더니 주민에게 이제 의논을 해봤더니 주민이 물물 교환으로, 즉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사람들은 곡식은 많고 소금이 부족하니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가서 팔고, 그 사람들은 이제 소금이 부족하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곡식을 사게 된다면 괜찮을 거다.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을 할수 있을 거다. 장사를 해라는 거죠, 쉽게 말해. 근데 이 글의 글쓴이는 농사꾼입니다. 아, 농사꾼이라 한다. 죄송합니다. 양반입니다. 양반은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신분 계급이 나오는데 차마 할수 없습니다, 장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배에서는 소리가 나고, 가난해서겠죠? 아이 종이 성을 낸 거죠. 굶주림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성을 내고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거죠. 밑에 보시면 구덩이에 뒹구는 신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무엇을 안 했으면, 장사를 안 했으면,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심리, 중간에는 마음을 썼고, 신경을 써서 장사를 했다라는 소리고, 끝내는 먹을 것을 얻어 다행으로 여겼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말했었던 사농공상이 이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구별하는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비록 농부가 되고자 한들 될수 있겠는가? 즉 유배에서 벗어나, 만약에 유배라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농사를 짓고 싶다.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장사꾼에게 침을 뱉고 농부를 멸시하며, 이런 이제 계급주의, 신분의 차별을 당연하게 여긴 거. 옛날의 선비들은. 자, 그래서 높은 집이나 벼슬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무엇을 당한 것? 유배를 당한 것. 됐습니까?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유배 생활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의 심리. 심리.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는 이렇게 교재 변형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사용 설명서, 이게 조금 잘못됐는데, 사용 설명서 내용을 반영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기존의 문제들도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학생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도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